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이거는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네. 섹터인데 신용평가 채권 추심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고려신용 정보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고 최근에 반대매매 이슈도 굉장히 좀 많고 오늘도 아마 그에 따른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금리 인상기가 이제 시작 기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의 FOMC 금리 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급격하게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한미 금리 역전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액션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받는 섹터가 좀 한정적이 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이 예대금리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대손 충당금 자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그래서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시장을 좀 계속 주도하고 있는 게 이렇게 채권 추심이라든지 신용평가 쪽이다 보니까 해당 섹터를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쪽 섹터는 배당도 굉장히 좀 많이 줍니다. 뭐 리드코프라든지 뭐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도 뭐 4%대부터 9%대까지 굉장히 높은 또 배당 수익률을 이전부터 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좀 성수기입니다. 그쪽 섹터에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보다도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배당이라든지 기업가치 상승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시장의 헤지 종목으로도 보실 수 있어서 이쪽 섹터를 좀 계속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헤지하는 업종과 종목으로 일단은 금리 인상 수혜주를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고려신용정보일까요? 네, 고려신용정보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전에 만원대 후반에서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에 도달을 했었잖아요. 네, 목표가 네. 도달했습니다. 이 30% 정도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이제 강달러 기조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현실상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로화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뭐 엔저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로다 총리가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것이어서 당분간 화폐 가치가 사실 강달러 대비해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에너지난 다시 나오고 있고 곡물의 난도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높게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긴축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섹터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려신용정보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그 상징성은 또 배제할 수 없고요. 전거래일 SCI 평가 정보가 또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그쪽은 금액이 작은 좀 추심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긴 좀 억대나 좀 큰 규모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 섹터에서는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산업기에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전체 매출 비중이 90%입니다. 물론 채권 추심이라든지 이런 채권 부실 채권을 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이제 뭐 파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서 거기서도 충당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펀더멘털 자체에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지금 이 그 회원에 대한 이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부실 채권들은 아마 이 연말이 되면 또 극성화가 될 확률이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뚫어주게 된다면 이전에 뭐 평가 정보라든지 뭐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들 보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는 시가에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갭을 많이 띄어서 하면 전일 종가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5,000원 1차적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1,000원인데 다만 이 종목을 투자하실 때 좀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그 미니 선물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미국장이 조금 좋아지게 되면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좀 전략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니 선물이 그러니까는 뉴욕 증시가 살짝 좋은 날에는 이 종목이 떨어진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보다는 뭐 뉴욕 증시가 살짝 올랐을 때 이 종목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전략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땐 그걸 보시되 일단은 기조 자체는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채권들이 많아지는 기조여서 우상향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 신용정보, 일단 굿모닝7에서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목표가가 한번 도달이 된 기업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려 신용정보 다시 한번 주가 탄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 것 같고요. 두 번째 목표가는 15,000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